내가 매니저 불렀어요. 너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마랑 브이로그. What's up, 김치 데스카? 아, 일본에 다녀와서 약간 후유증이 좀 있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먹혀요. 아주 맛있어요. 오늘 아침은 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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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물고기. 오늘은 그 이준호 선생님의 센터 오픈식이라서 어쨌든 저는 이거 먹고 출발 됐어. 야림? 싸운다. 가서 안녕 싸우지 마. 아, 못됐네. 야야야야. 이씨. 못됐어 못됐어. 아 귀여워. 보호색이야 닭띠?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닭들이 많이 생겼네. 요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호 선생님 오늘 오픈식 개막식 뭐라 오픈식. 그래요? 오픈식 하신 데서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오늘 사원을 보냈는데 아직도 안 와가지고 오는 거 확인하고 이제 가려 갑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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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준호 선수님의 퍼스트 피트니스. 네. 경기도 화성시에 있죠. 대설동 72-2번지 메인 코너 8층입니다. 여기 상주하실 거죠? 네. 네, 만나가지고 1월부터 상주합니다. 네, 사진도 찍어보시고. 맞아 지금 대회도 나가셔야 되니까. 네. 자, lovely dinner time. 자, 와사베 and 겐쟁. This is really crazy, man. 백겜채. 예! 백겜채. 백겜채. 또 겨울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죠. 광어, 방어, and dorm. 1인 숙성에. 보이시죠? 매운탱? 너 왜 안 가나 있다! Without 매운탱! It's like a 무스탱! 내가 정당하게 페이한 부분에서 서비스를 받기 원해. 근데 약간 이런 에러가 있다?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바로 전화 드릴게요. 상남자가 되는 방법. 상남자와 하나... 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다름 아니고 여기 회식했는데 매운탕을 제가 시켰는데요. 매운탕이 안 왔나요? 네, 매운탕이 안 갔습니다. 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제. 예. 이거 이게 왜 좋으냐면 숙취가 전혀 없습니다. 숙취가 전혀 없고 또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달고 이강제회 이건 못 참지. 진짜 남성성을 위하여. 아. 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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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물고기. 포뇨를 보니까 회가 먹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회를 먹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번에 일본 다녀왔잖아요. 아,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인의 기상을 높였어요. 진짜로. 이 라면을 먹고 당연히 카드가 될 줄 알았어. 왜냐면 이제 성진국, 이놈? You know? 근데 카드가 안 됐네 갑자기. 근데 하필이면 현금을 호텔에 두고 왔어요.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생각한 거지. 팀 분화도 아니고. 아니 그랬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네. 아, 현금 어떻게 뭐 ATM 막 이렇게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께서 내 매니저를 데리고 어디 가는 거야.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랑 왔어요. 여성분이 노란 머리 여성분이 왔는데 난 그냥 이렇게 라면이랑 맥주 한잔 마시고 있었지. 나는 뭐 상남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만약에 돈이 없다? 그래서 청소해. 서빙해. 그런 마인드야. 부딪혀. 배고프면 먹어. 왔는데 뭐 해결됐대.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했더니 알아봤더니 그 여성분께서 우리 대신 현금으로 페이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여행 오셨어요? 물어보더라고. 여행 오셔도 됐어? 그래서 하이. 아, this is service です. What? I was like, what service? 했더니 this is gift for you. 이러는 거예요. 니들 같았으면은 thank you very much.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고 어디 갈게 가겠지만 this is me, you know? This is a high man. You're talking about high man. No thank you. No 아리가토. No 아리가토 です. 그래도 막 그 여성분이 앉으려 그러는 거야. 아, 다이조부 다이조부 です. No 아리가토. 내가 매니저 불렀어요. 널 와! 일로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남자이기 전에 한국인이다. 다음날에 제가 돈을 챙겨서 들어왔죠. 정확하게는 한 4만 5천엔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50만엔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감사하니까. 그 미쿠쌍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정말 진절하게 이렇게 해외여행 오셨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한국인을 또 도와주시려는 그 마음에 굉장히 감동했지만 But don't watch my videos please. 네, 절대 제 비디오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한국인의 남자의 표본이다. 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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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물고 또 지금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동생들이나 아니면 뭐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또래 친구분들도 계실 거고 형님들도 계실 텐데 이제 올해가 거의 다 지났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날씨가 지금은 좋으나 좀 더 추워질 수 있어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남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Cheers. 이건 뭐 참지?